보다 나왔다. 이건 제가 정말 싫어해요. 와 도라지 무침. 와, 와 도라지. 와. I am the one, the way your son don't need a gun to get me. 사랑해요, 도라지 무침. 가능한가요? 영양 만점.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도 딱.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순환주로도 딱. 맛진 도라지 무침 너무 맛있어요. 와, 내일 또 먹고 싶다. 음식. 그러면은 제일 내가 안 먹는 걸 고르면 되는 거죠. 내가 안 먹는 거, 그죠? 이거 안 먹는다. 자, 호불호 가리는 맛없는 이제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말이 약간 무색해요, 그죠? 그냥 맞짱뜨자로 바꾸면 될 것 같아. 이상형 월드컵은 아니야. 약간 맛없는 걸 고르고 재미없는 걸 고르고, 그죠? 맞짱뜨자로 그냥 바꾸면 될 것 같아요. 64강 갑시다. 오케이, 64강으로 가지고. 오이 김치 벌서스 버디언. 와, 시작부터 막강하네. 야. 여러분, 일단은 오이 김치. 그냥 뭐 오이 맛이지 뭐. 근데 그냥 오이보단 오이 김치가 맛있지 않나? 저는 그냥 생오이는 진짜 무슨 맛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맛의 임팩트. 야, 이걸 할 때는 또 이거 할 때는 여기서 딱 심판을 봐주는 게 또 정석이거든요. 맛의 임펠타운, 버디언. 버디언 이거는 맛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군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양파 음료예요. 군대 가면 이걸 줘요. 이거를 저도 군대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난 이게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양파 음료인데 은근히 괜찮아. 은근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이 캔이 엄청 딱딱해요. 그 이렇게 구기면 구겨지는 그런 캔이 아니야. 진짜 단단해. 왜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진짜 단단해요. 아, 려후님 그건 네 생각이고. 감사합니다. 맛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버디언 맛인데 약간 즙 같은 맛. 근데 은근 먹을만해요. 은근 먹을만하고 둘 중에 하나 먹으라면 전 버디언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오이 김치가 이기는 거죠. 이러면 맛없 안 먹을 거 고르는 거니까 절대 이것만은 먹지 않겠다. 버디언 알싸한 향 나는 사과향 주스. 아, 뚝딱이님 감사합니다. 가지 볶음 벌서스 굴. 둘 다 맛있지 않나? 난 그냥 먹으면 먹는데 굴 맛있지 않아? 굴 먹을만한데 이것도 이제 초장을 찍어야죠. 생으로 먹으면 약간 비리고 초장을 찍으면 맛있고. 가지 볶음은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둘 중에 하나 먹으라면 전 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볶음. 아, 양갱이 여기 왜 올라와? 아, 양갱이 여기 왜 올라와? 아니, 양갱은 갓갓 음식인데? 아, 양갱은 맛있는 음식에 올라가야지. 양갱을 여기에 왜 넣어? 호불호가 왜 갈려, 양갱이? 무조건 호호예요. 호호 지구인이야. 어? 양갱은 어디 저 오스트레일리아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줘도 어우 양갱 끝. 어? 어디 가가지고 뭐 일본 사람한테 줘도 양갱이가 오이시 데스다. 무조건 양갱인데 여기 왜 올라오냐. 와, 민트 초코랑 붙네 양갱이. 세상에. 우와, 민트 초코. 양갱 노맛. 아니, 양갱이 왜 노맛이에요? 와, 민트 초코가 더 맛있다고요? 오, 세상에. 저 대방 살던 시절에 냉장고에 양갱이 이렇게 가득가득 들어서가지고 맨날 이렇게 먹으면서 양갱 먹고 살았는데, 나 양갱 진짜 좋아하는데. 와. 양갱 싫어요. 양갱 왜 싫어요? 와, 진짜 양갱이. 이름부터 영양이 가득한 그냥 우리네 간식, 진토부리 간식인데. 설국열차 본 이후로 양갱 못 먹는. 아, 이걸 양갱이 여기 왜 올라왔냐? 당연히 민초, 민트 초코. 콩자반 생. 아니, 나 좋아하는 것만 나오네. 이게 싫어요?
이게 싫어요, 여러분? 나 콩자반 대장인데, 나? 나다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인데, 양갱 콩자반. 솔직히 아재 취향. 저도 진짜. 잘 먹읍니다. 양갱 달달하니 아기들 입맛인데? 토마토 주스도 나 좋아하는데. 주스 중에 저 토마토 주스 진짜 양갱 맛이 좋아하는데. 싫다긴보다 식감이 좀. 생토마토, 이 토마토 그 갈갈이 그 뭐야. 토마토 입자들? 이거 입에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오는 거. 이거 되게 좋은데? 나 근데 콩자반이 더 좋아. 콩자반의 그 식감, 끈적임, 너무 싫다. 그게 그 끈적임이 그 달달한 그 콩맛을 이렇게 딱 씹으면은 콩즙 쫙! 이건데. 밥 선거 한 숟갈 후자 딱 소회담 듣는 드시고. 방송. 밥한 숟갈 딱 드시고 거기다가 콩자반 딱두 개만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밥이랑 같이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냥 콩이 그냥 아 너무 고기 구워 맛있는데 월드컵이 진짜 아닌데요? 너무 맛있는데 아 그러게 그냥 호호 월드컵인데 맛있는 거 골라야 될것 같은데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근데 좀 갈려요? 토마토 싫어요. 토마토 싫어하는 사람 나밖에 없나우? 본인밖에 없진 않을 거예요. 또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호불호 갈릴 정도의 음식인가? 보통 호불호 갈린다고 치려면은 뭐 10명 중에 한 4, 5명은 맛없다고 해야 갈리는 거 아닌가? 나 콩자반 토마토 주스? 고탱이 또 토마토 주스 좋아해요. 고탱은 약간 유기농 느낌 나는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김에다 하얀 밥에다 열무김치랑 건강해질 것 같은 콩자반 느낌. 싸서 먹으면 개꿀. 그치, 그치, 그거지. 와, 아, 근데 열무김치? 그건 좀. 어쨌든, 싫은 거, 이건 아무거나 골라도 어차피 다음에 와, 떨어져요. 콩자반이 상관없어. 맛있는 건가? 속을 뻔했어요. 싫어하는데. 야채 피자, 번데기. 야채 피자 나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근데 맛없어 보이는데? 이게 피자야? 피자 느낌이 아닌데, 이미? 선반님이 호불호가 너무 없는 게 아닐까요? 번데기는 나 완전 좋아하는데? 번데기 맛, 이거 치즈도 없어요? 뭐야 그럼 이거? 옥수수인가? 아니 오이 토마토 주스 좋은 숙취해소 음료 이건 후기. 맛없어 보여. 그 비건 음식도 쉑쉑버거 그건 되게 맛있던데 비싸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좀 맛없어 보이는데 처음 봤어요. 양갱도 파트로 만든 거 아니었나요? 양갱 팥이죠? 팥양갱. 저는 번데기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거 번데기를 또 기본 안주로 주는 술집이 있거든요. 저 그러면은 거기서 손 들어가지고 일단 조금 줘요. 조금 주는 거한 숟갈로 먹고 번데기 좀 많이 주세요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그래야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럼 쌓아놓은 거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한잔하고 자 어쨌든 저 번데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고 와 나왔다. 이건 둘다 싫은데. 나 싫어. 오이냉국. I hate you. Oh no. 와 선바 울상되는 날? 초등학교 급식에 오늘의 국 오이냉국이 있날. 그날 울상. 완전 울상 확정. 그 시큼한 냄새부터. 싫어. 너무 싫어. 한 숟갈 이렇게 떠먹으면은 그 막 상큼하지도 그렇다고 뭐 달지도 짜지도 막 아무 맛도 아닌 그 오이 맛. 뭐 밥을 말아 먹을 수도 없어. 방법이 없어. 처리할 방법이 없어. 울상 짓는 수밖에. 근데 숙성 치즈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그 68세기에 나오는 그 치즈 아니야? 이거 먹어본 적이 없네, 이것도. 근데 둘 중에 하나 먹으라면 오이냉국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입에 대기가 좀 꺼려지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 싫어했지 지금은 먹으라면 먹어요. 닭갈비엔 오이냉국. 너는 무섭다구니 감사합니다. 그냥 치즈예요? 아니 여기 막 까만데? 이렇게 막 썩은 것 같은데 뭔가? 먹어도 되는 거야? I hate you. 써요? 곰팡이에요? 어쨌든 싫은 거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고를게요. 이거 싫어. 느낌 안 좋아. 당근 볶음이 있어요? 세상에? 선바 사랑해님 6,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코 이거 나안 먹어봤어 이거. 이거 맛없어요? 오이냉국 나오는 날 급식실 지코 이거 단반대에 나안 많이 남음. 먹어봤어. 이거 맛없어요? 나 궁금하다. 가서 사와볼까요? 얼른 뛰어가서 진 사와볼까요? 물결표짜 지네요 치즈 맛이. 얼른 뛰어가서 사와볼까?
이거 편의점에 파나요? 아, 이거 궁금해, 나 진짜. 이거 엄청 사람들이 직구는 싫어하던데. 진짜 걸레 빤 물만. 아, 진짜요? 코코넛 자체가 근데 맛있진 않아, 내가. 코코넛을 먹어봤는데, 그, 이따만한 거에 빵꾸 뚫어가지고 빨대 이렇게 꽂아서 먹는 거. 제가 겁내 빨리 뛰어가가지고 직구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직구 되게 없으면 맛있어요. 유감. 직후를 먹을 바에 파핑구바를 먹겠어. 지코가 없네요, 여러분.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안 팔리나 봐요. 그래서 대신 좀 희한해 보이는 거몇개 사왔어요. 요거 뭐지? 라이언 우유랑 그다음에 신묘한 힘? 희한해 보이는 거. 그리고 호불호 대표 노래 음료. 개척이. 꿀의 눈. 선반수를 잘 꿀의 마시지. 눈이랑 선반수를 잘 마시지.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 말해 예스 오 알 노. 저거 다 섞어서 마셔도 지코보다 맛있을 거려? 지코가 그렇게 맛없어요? 너무 궁금하다. 얼마나 맛없는지. 야, 웬만하면 잘 먹는데, 나는. 사실 그냥 배고파서 가신 거죠. 아니,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눈에 띄면 꼭 사서 여기서 먹어볼게요. 갑자기요? 직후가 아니라 단팥빵이 목적인가 이거는 봐. 둘다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네, 지코가 극악이라고 하니 일단 지코를 고를게요. 신묘한님 지대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와, 나 추어탕도 또안 먹어봤네, 또. 아, 안 먹어본 게 많아. 양배추 쌈은 이거 맛있는데? 옥수수 다 먹고 남은 배 있잖아요? 그거 쪽쪽 빠는 맛이에요. 그걸 왜 쪽쪽 빨아요? 무슨 맛더 먹어야겠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근데. 신미아님도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또 이게 있네. 1000. 단팥빵 하나의 칼로리는 150칼로리라고 한다. 뭐 별맛 안 나는데? 그냥 무난한 맛. 아, 추어탕을 안 먹어봐가지고 단팥빵을 제가 먹어도 음막막이네. 추어탕을 안 먹어봐가지고 양배추 쌈은 저 좋아해요. 있으면 먹어.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보쌈 먹을 때 이렇게 주지 않나? 그죠? 그럼 그냥 주는데. 저신거 되게 좋아해요. 오렌지 뭐 이런 거다 좋아하는데. 그 시큼한 걸 싫어해. 시큼한 거. 아니, 껍데기가 여기 왜 올라오냐고. 껍데기 얼마나 맛있는데. 제가 바로 이 아, 구역의 진짜 추악한 왜 민간인입니다. 갈려? 호불호가 왜 갈려? 아, 메밀소바는 갈릴만 해. 저 메밀소바 어렸을 때 먹고 너무 맛없어가지고 2000. 그 이후로 안 먹어요. 껍데기는 진짜 리얼 만남. 그 껍데기는 약간 혀에 들어오는 맛 자체는 솔직하게 그냥 그런데 껍데기는 감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 지코만 싫어해요. 진짜 음식 거의 못 껍데기는 먹는데 지코는 좀. 감성이다. 껍데기는 감성이다. 그 어떤 그 껍데기 먹는 감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3000. 아, 3000님, 3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바도 감성이라고요? 저는 선바기 때문에 소바는 여기서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선바만 언급해 주세요. 아, 그럼 뭐 소바 골라야 되잖아. 근데 돼지 소바도 껍데기 막 구워서 싫어하진 않아요. 소금물에 크. 아, 맛있겠다. 소바도 싫어하진 않아요. 오? 오?
만님, 아,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 아니,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왜 호불호야? 아니, 이상한데? 소주랑 잘못 들어왔는데? 그 물결표 하죠. 아니, 연어가 여기에 나온다고? 닭똥집은 그럴 수 있어. 그래, 여기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연어가 여기 올라와 버리네? 이거는 거의 맛있는 월드컵에 나오는 출전인데. 근데 나는 둘 중에 뭐 먹으라 그러면 전 닭똥집 먹어요. 저는, 닭똥집. 저 연어 싫어해요. 아,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닭똥집 먹어요. 고로 연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근데 맛있는데. 와, 나 개불은 안 먹어봤다. 와, 버섯 볶음은 맛있지. 와, 근데 나 개불은, 나 욕인 줄 알았어. 먹을 거였어? 욕 아니에요? 이 개불 같은 놈아. 나 욕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진짜 개불 같다는 게 근데 욕일만 하다. 무슨, 이거 먹어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이걸 구워 먹는 거, 이대로 그냥 먹는 건가요? 아니, 저렇게 따지면 모든 음식이 호불호 아닌가, 키키은. 그렇긴 하죠. 크게 보자면 모든 것이 호불호다. 회로도 먹어요? 개불 맛있어요? 개불 맛있어요? 아, 진짜? 개불 자르기 전에 진짜 숭해요. 단양님 감사합니다. 개불 생긴 게 왜 어떻길래? 개불 뭐 어떻길래? 개불 어떻게 생긴지 모르세요? 모르죠. 저 개불 안 먹어봤는데 본 적도 없는데. 아, 그렇게 생겼다고. 아, 그렇군요. 오케이. 나 버섯은 좋아해요. 저 버섯 좋아해. 물회가, 아니 물회가 여기 왜 올라? 너가 여기 왜 와? 아, 물회 먹고 싶다. 아, 물회 먹고 싶다. 이거는 여러분들 물회 먹기 전에 유튜브에 물회 아저씨라고 한번 치고 그분 먹방을 한번 보시고 그 후에 선바 종강 파티 한번 보시고 드시면은 개꿀맛입니다. 진짜 꿀꿀맛. 꿀꿀맛 보장. 저 그거 하고 나서 엄마한테 자꾸 전화가 가지고 물회 참이슬 한 잔 큰 물회 먹고 싶다고. 근데 나 연근도 좋아하는데. 애초에 제가 잘 안 가려가지고 가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냥 다 좋아요. 연근도 맛있는데 조림 건 맛있지. 생연근은 못 먹는데 연근 조림은 맛있는데. 급식 때 나오던 그 고등어 조림 속 무는 없나요? 그 정도면은 나올 만하다, 그죠? 근데 뭐 물회가 훨씬 맛있으니까 연근을 고를게요. 근데 이건 사진이 별로 맛없게 나오긴 했어. 네, 맞아요. 아, 블루핀이 감사합니다. 와, 소래눈 다람쥐 짱 귀엽다. 제가 소래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오우, 진짜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오, 스위스산 솔싹 추출물 폴리페놀 맛이 아주 제대로 나는데요? 아, 우수에서 먹어봤어요, 저? 아, 맛있는데? 아, 스위스산 솔싹 추출물 맛있어요. 근데 닥터페퍼가 더 맛있어. 닥터페퍼가 더 맛있어요. 뭔 맛이냐고요? 그냥 상큼한 맛. 마늘종 vs 간장게장. 저 간장게장 이것도 둘 다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 마늘이 없는데? 이게 마늘종이에요? 열무 아니야 이거? 저 이거 열무 아니에요? 이게 마늘종이라 그래요? 간장게장은 도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소 선바와 이쪽 선바는 사실 다른 인물인 거 비밀입니다. 아,
어우, 시원하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 신묘한 흰보다는 소래 눈이 맛있다. 어쨌든 간장, 그 간장게장은 안 먹어봤는데 게는 많이 먹어봤거든요. 게 맛있어. 소위 간장게장도 호불호인가? 진짜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다 호불호겠다. 와, 호불호 나왔다. 나 평양냉면도 그렇고 닭발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해. 일단 닭발은 이렇게 뼈 닭발은 안 먹어봤어요. 그살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것만 먹어보고 진짜 마늘 쫑는 이렇게 마늘꽃의 아예 조개입니다. 진짜 이 닭발 모양인 거를 먹진 않았어. 그리고 내가 먹은 닭발이 다 진짜 더럽게 매워가지고 진짜로 한두 개 먹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음식한테 맨날 울고 막 그런 기억이라서 닭발 제가 진짜 안 좋아해요.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평양냉면은 또 엄청 또 내가 싫어하는 그 시큼한 맛 그거죠, 그죠? 그 내가 닭발 안 연골찌개 좋아하는 꿀맛. 그 시큼한 맛. 시큼 다둘다 내가 싫어하는 극단적 매운맛과 극단적 시큼이네. 둘 중에 하나 먹으라면 근데 닭발은 다못 먹어요. 매워서. 근데 이건 별로 안 매워 보이긴 한다. 이 사진 닭발은. 근데 평양냉면 지금 먹으면 나또 괜찮을 것도 같으니까 닭발로 갈게요. 싫어하는 거 고르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 닭껍질 요리는 좋아하세요? 닭껍질 요리요? 뭐가 있죠? 닭껍질 요리가? 문어 대 낙지네. 이거 해물소스 이것도 그거 아니야? 군대 음식 아니야? 이제 보니 선반입 맛이 극단적이거나 시큼하거나 향이 강한 음식 위주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문어는 맛있는데? 타코야끼에 썰어서 넣어 먹으면 진짜 꿀맛입니다. 이거 어떻게 넣는 거지, 근데? 땅콩 문어가 무인가, 왜 이거? 여기 있나요? 문어 덕후업장이 무너집니다. 말도 안 돼, 감사합니다. 이거 해물 비빔소스 이것도 군대 그건 거 같거든요? 군대 있을 때 메인 반찬이 요걸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날의 메인 반찬. 국 대신 나오는 건가,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거 따가지고 그냥 밥에 비벼 먹는 건데 먹을만 한데 이거 약간 호불호 좀 갈리긴 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먹을만 했어요. 근데 문어가 훨씬 낫지 당연히. 이거는 그냥 다시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먹을 맛에 그거랑 떠나서 이건 그냥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 문어가 낫지. 플레인 요거트 보신탕. 플레인 요거트가 훨씬 여기 맛있지. 있으면 이거 안될 먹을만한데, 플레인 음식들이 너무 요거트. 많네요. 우와, 이거 맛있다. 오, 라이언 멜로우 피넛, 이거 맛있다. 보신탕은 이제 맛이랑 약간 좀 그게 있는 그런 음식이죠. 맛 때문에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약간 다른 이유로 그런 갈리는 그런 음식이고, 요거트지, 그럼. 그러면 보신탕이 올라가네. 이거 내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게 왜 올라와? 와, 야채튀김, 진짜 제일 없어서 못 먹는 거. 야채튀김. 튀김 중에, 튀김, 모둠 튀김 나오면 일단 눈에 불 켜고 야채튀김부터 먹음. 순 닭가슴살. 저 완전 좋아요, 진짜. 저는 이 퍽퍽함이 너무 좋아요. 닭가슴살 진짜 좋아요. 여기 나온 것 중에 맛없는 것보다 맛있는 게더 많다. 어차피 아무거나 골라도 다음에 올라가. 산낙지 vs 녹차 아이스크림. 저 산낙지 매니아거든요. 산낙지 맛있어. 이거. 그럼 같이 치킨 먹을 때 제가 닭다리 먹고 선반님 네네네. 가슴살 드려도 돼요? 저는 치킨 먹을 때도 그 퍽퍽살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닭다리에 별로 욕심 없어요. 녹차 아이스크림. 이건 저별안 좋아해요. 녹차 아이스크림은 저는 개인적으로 산낙지 참기름에 코크. 녹차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녹차 아이스크림.
뭐 녹차 삼겹살. 아, 노노. 근데 제가 옛날에 20살 때 보성을 놀러 갔거든요. 그 보성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녹차예요. 거기 가면은 김밥 천국 가도 녹차 제육볶음. 닭가슴살 최고. 녹차 삼겹살. 존맛, 토마토 소스에 넣고. 어딜 가도 녹차밖에 없어. 거기서 좀 슬펐습니다. 어쨌든 저는 녹차 아이스크림이 싫어요. 천엽 대 콩국수. 일단 천엽 맛있지. 콩국수도 또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참 음식 호불호라는 게 이런 건 좀 둘이서 같이 해야 좀 호불호 좀 갈리겠다. 옆에 우디 서 있어야 호불호 좀 갈리겠다. 나는 솔직히 고르기가 너무 그렇다. 다 좋아해서. 선바 또바 그만바님 1개월 신규구독 고맙습니다. 근데 저 콩국수 어렸을 땐 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 왜 올라오는지는 알 것 같아. 그 약간 목 맥히고 그 막 아무 맛도 안 나는 그 맹맹함? 그런 게 있어, 콩국수는. 천엽은 이제 약간 거부감. 식감이 좀 먹으면 안 될 거 먹는 거 같은 그런 거부감. 근데 저는 천엽이 더 좋아요, 콩국수보다. 마파두부 완전 좋아, 진짜. 와, 근데 마파두부는 왜 JPG고 홍어는 그냥 홍어네? 맛있잖아요. 좋은데요. 떠오르네요. 놀자님 감사합니다. 홍어는 안 먹어봤는데, 근데 냄새가 그렇게 쏜다면서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마파두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뭐 고를 것도 없어요. 홍어입니다. 안 먹어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수가 들어간 쌀국수. 고수 건져 먹으면 개꿀. 야채가 들어간 고로케. 야채를 파서 버리고 먹으면 개꿀. 아니고요. 야채 고로케 너무 맛있지. 이거 너무 맛있지. 고수는 싫어요. 고수는 싫어. 쌍둥이도 홍어를 싫어하네요. 아, 익명님 감사합니다. 야채 고로케 너무 맛있고. 고수는 진짜 호불호 좀 갈린다. 저는 고수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올라가라. 낫또 건포도 식빵. 낫또를 또 안 먹어봤네. 아, 진짜 안 먹어본 게 왜 이렇게 많아. 아, 닭강정 맛있다님 7개월 감사합니다. 건포도 극혐이라고요? 저 건포도 좀 그럼 빼서 저 좀 모아주시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모카빵 큰 거 사면 제가 거기서 건포도만 골라 먹어가지고 겁나 혼났는데. 땅굴 파는 것처럼 건포도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거 하나씩 씹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이게 건포도가 그냥 건포도 모음집을 사서 먹으면은 빵에서 뽑아 먹는 그 맛이 안 나요. 이게 진짜 뭔가 이런 큰 데서 소중한 것을 뽑아 먹는 그런 맛이 있어. 그냥 건포도 이렇게 그 백에 담아가지고 주는 거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은, 아, 그때 그 맛이 안 나. 큰 모카빵에서 이렇게 찾아서 퍼먹으면은, 아하, 이 맛이지. 아하, 너무 맛있다. 맛있겠다. 건포도 먹고 싶다. 낫또는 안 먹어봤는데, 비리다고요? 백설기의 콩, 그것도 그냥 뭐 괜찮은데? 나는 진짜 안 가린다. 그죠? 좀 덜 가린다. 파김치 vs 과메기. 전 과일은 과일대로만 먹는 게 좋아요. 파인애플 피자나 아니, 백설기 속건포도 극혐. 아니 둘 다 몰라요. 맛을 몰라. 안 먹어봤어. 과메기 맛있어 보이는데? 과메기도 뭐 막 쏘는 뭐 그런 게 있나? 근데 파김치는 일단 김치라서 나온 선바님의 손대 덕분에 맛있던 거 아닌가요? 아, 육고기 소스 비빔 또 나왔어. 이것도 이제 아까 그 해물 소스랑 똑같은 건데. 건포도 빵이 몰래 숨겨놓는 일들. 밥에 비벼 먹으라고 제발 주는 거. 제발 초코칩빵인 줄 알고 샀는데 건포도 빵이라서 절망한 이들이 절망을 알길 바란다. 초코보다 건포도가 더 맛있는데. 초코 빵인 줄 알고 샀는데 건포도 들어 있으면 빵집에 대고 절해야죠. 착각 날개란 넣어서 비린 거였어요. 아, 애진님 감사합니다. 선지 해장국 맛있는데. 해장국은 또 해장국이 맛있거든요. 육고기 소스도 맛있는데. 나 이거 나오는 날 약간 한 1시 방향 미소? 1시 방향 미소. 아, 1시는 아니고 한 2시 방향? 한 2시 45분 미소. 이렇게 딱
배식 기다리면서 줄 서 있으면서 오늘 육고기 비빔소스네? 한 요 정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돈 내고 먹진 않죠. 안 가리는 것도 많지만 낫지. 그만큼 안 먹어본 것도 많아서 가리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본 게 많네요. 와 도라지 무침 이거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다. 나왔다. 이건 제가 정말 싫어해요. 와 도라지 무침 와 도라지 와 진짜 대박. 와 도라지 무침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야. 와 왔다. 와 보기 힘들어. 그 정도야 진짜로. 비지찌개는 먹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뜨겁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 와 이거 와 도라지 무침. 와 이거 사진이 무서운데. 순대 감 간 염통. 도라지 무침 개존 맛있는 것인데. 한시 방향 미소. 한시 방향 미소 지으면서 제일 맛있게 먹죠. 미역 줄기. 이거는 입꼬리 방향 셋이. 입꼬리 셋이 미동 없음. 상처. 도라지 무침님 감사합니다. 편육 곱창. 아니 근데 곱창 사진을 일부러 좀 뭔가 좀 그런 걸 가져왔네. 도라지 무침 나도 너 싫어. 할시옷. 편육도 되게 맛없어 보이는 편육 가져오고 그죠. 둘 다 엄청 맛있는 건데. 아 근데 사진만 봤을 땐 둘 다 먹고 싶지 않다. 선반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지금까지 멍 때리고 있는데 초코보다 건포도라고요? 그쵸 초코보다 건포도죠. 빵에는 초코가 어울리지 않아요. 건포도다. 나 둘 다 좋은데. 이것도 아무거나 찍어도 상관없는. 어차피 다음에 탈락할 친구들. 약밥, 깻잎, 장아찌. 약밥 이것도 맛있거든요, 여러분. 약밥 매니아인데. 약밥, 여기서 또 건포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여기 건포도, 여기 밤 보여요, 밤? 밤, 대추는 좀 별로야. 대추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잣, 밤, 건포도. 그 맛있는 거 여기 다 들어있는데. 맛있고, 깻잎 장아찌는, 너는. 일단 약간 풀 종류면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와, 너무 좋다. 전병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와, 이건 광고까지 하네. 저희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듀바빠님 감사합니다. 와 전병 진짜 대박. 와 그냥 맛있는 월드컵을 할걸 그랬다. 그게 낫겠다. 와 전병 너무 맛있는데 진짜.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이만큼 이 한 소쿠리 이거 다 먹어요. 그러면은 저희 할머니가 아이고 선우 전병 좋아하네 이러면서 두 소쿠리 갖다 주세요. 그래서 나눠 먹는 법을 배웁니다. 아 할머니 앞에서 이걸 다 먹었다가는 할머니가 두 소쿠리 가져오실 거야. 반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절제하는 법을 배웠죠. 약간 과도한 먹방으로. 근데 통곡물 시리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맛없어 보여요. 아만나. 아만나 굿. 아만나 완전 좋아요. 이건 싫어 보여요. 이게 여기 왜 나와? 챕터 아이스크림이 너가 여기 왜 나와? 너가 여기.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나와. 나 속상하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니가 여길 왜 나와! 너가 여길 왜 나오냐고! 찰떡 아이스! 너가 여길 왜 나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어떻게 여기 다시마 티각은 뭐야, 티각은! 티각 오타예요? 진짜 티각이라 그래요, 이거. 뭐야, 티각 뭐야? 어딜 다시마 티각이랑 붙어서 나와. 아, 티각이라 그래요? 와, 진짜 속상하다. 와 너무 속상하다 세상에. 아니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찰떡 아이스?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세상에서 진짜 찰떡 아이스 호두칩 없었을 때가 맛있었는데 요새 호두칩 없는 버전 못 찾겠어서 맨날 울고 다녀요. 아 호두칩이 생긴 거야? 그러게 왜 호두 넣었어? 뭐야? 왜 호두 넣었어? 오우 저 아이스크림 저거 싫어요. 왜 호두 넣었어? 와 그래도 다시마 튀각보단 맛있어요. 그쵸? 다시마 티각보다 맛있어. 다시마 티각은 다시마 튀겨서 설탕 솔솔 뿌린 건데 진짜 맛. 미츠미아. 아 블루핀이 감사합니다. 호두가 복병이구나. 찰떡 아이스가 맛이 없어요? 진짜. 음식은 말이에요, 여러분. 선바의 음식 학개론.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은 뭐냐면 피가 있어요. 피가 있고 안에 내용물을 덮어주는 음식.
아이스크림이 됐든 만두가 됐든 햄버거가 됐든 겉과 속이 있는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겉과 속이 있는 음식.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지고의 음식. 완벽하게 갖췄죠? 피가 있고 안에 내용물이 있고. 이거 우승 시켜주고 싶다. 와, 맛없는 음식. 갓김치, 급식 카레. 급식 카레 맛있지. 어, 급식 카레 맛있어. 겉과 속이 다른 선바, 선바가 최고입니다. 어, 임명님 감사합니다. 급식 카레 맛있죠, 그죠? 급식 카레 가끔 소고기 안 넣어주는 급식도 있는데 팝핑보바도 껍질이 내용물을 덮고 있지 않나요? 급식 카레 진짜 맛있는데 팝핑보바 빼고 팝핑보바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요만하잖아요. 어릴 때 찰떡 아이스 먹고 싶은데 비싸서 심부름 최고 열심히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똑같은 유년 시절을? 나도 그런데 아 갓김치 선바님 붕어 싸 많고도 좋아하세요. 와 이제부터 다 내가 싫어하는 느낌의 음식 이제 나온다, 그죠? 내가 싫어하는 느낌의 음식 나온다. 나타나네. 뭐야 둘이 같이 먹어야지. 아, 카레 갓김치님 감사합니다. 저 붕어 싸 많고도 좋아해요. 솔직히 이제 뭐 의미가 없는데? 갓김치에 가시 갓 가짜 쓰는 건데 너무 하시네요. 초코보다 건포도 좋아하면 다야. 아, 말년이 감사합니다. 연여대 연어대 편육. 저는 연어보단 편육이 싫죠. 연어보단 그러니까 편육보단 연어가 낫죠. 오케이 편육. 민트 초코 대 야채 피자. 일단 야채 피자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 피자는 확실히 맛없어 보여. 이게 피자가 일단 아닌 것 같은데 안 구워요? 이거는? 생 오이가 생이야. 그죠? 토마토도 생이고. 이거 정체를 알 수가 없어. 뭘 먹어보지 못한 음식인데 사진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 도우만 굽는 거야. 오늘 나는 선발을 구독 취소했다. 이유는 터무니없다. 초코보다 건포도를 좋아한 것이다. 초코보다 건포도를. 아, 넬리아님 감사합니다. 야채 피자 승리. 여기선 이길수록 안 좋은 겁니다. 민초 저도 있으면 먹어요. 개불대 통곡물 시리얼. 웃음꽃 피자 버서스 야채 피자. 웃음꽃 피자. 그거 우소 왔을 때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통곡물 시리얼 버서스 개불. 개불. 국수 대 국수. 국수들의 자존심 대결. 콩국수냐 메밀소바냐. 저는 콩국수가 더 좋아요. 콩국수에 소금을 겁내 많이 넣어서 먹으면 좀 먹을만해요. 간이 돼가지고. 저는 진짜 소금을 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넣으면 그제서야 좀 맛이 납니다. 메밀소바. 자 해물소스 비빔 대 연근조림. 뭐가 더 싫은 거지 지금. 자, 나오는 것들이 다 별로다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당연히 해물 소스를 먹을 거예요. 이것만 먹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달리 생각해봐야 되는 게 여기가 나오는 거가 보통 이제 급식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급식이나 내가 배식 받는 입장일 때. 하지만 연근 조림은 어차피 사이드야. 얘 때문에 손해 보는 기회 비용이 적어요. 얘 나오는 대신 뭐 나물 하나 안 나오거나 뭐 그런 건데 해물 소스 비빔이 나온다? 그럼 그날 얘 때문에 돈가스를 못 먹는 거야. 엄청난 손해. 극심한 손해. 그러니까 해물 소스 비빔. 뭐야? 어부지리로. 여기서 항상 클릭 미스가 나가지고 부전승이 생기는데 이 느낌 뭔지 알겠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 되게 약간 자주 보이고 있어요. 이 느낌. 약간 이제 야채를 약간 절인 느낌. 나 깻잎 장아찌가 더 싫어. 튀각 대 보신탕. 일단 보신탕 사진을 그만 보는 의미에서 튀각을 가도록 하고요.
다음 추어탕. 파김치 대 미역줄기. 거기서 거긴데 파김치가 좀 더 싫다. 녹차. 와, 녹차 아이스크림 대 치즈. 이거는 있으면 먹긴 먹어요. 근데 이거는 섣불리 못 먹겠다. 근데 이걸 먹는 경우 언제냐? 온 에어일 때, 방송 중이거나 유튜브 촬영 중일 때. 그러면 숙성 치즈 먹고 이상한 얼굴 표정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숙성 치즈. 가지볶음 낫또. 낫또는 안 먹어봤어요, 제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낫또는 여기 낫또. 뿌뿌뿌뿌. 소래눈대 지코. 지코는 진짜 최악의 평가. 그 누구도 맛있다고 한 사람은, 이거 혹시 맛있게 드신 분 있나요? 이거 혹시 맛있게 드신 분 있나요? 리액션 보면 1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도라지. 도라지. 맛있었어요? 그 코코넛을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이 먹으면 맛있나? 아, 팅글님 100개 그립 실망이네요. 감사합니다. 트위치 탈퇴하겠습니다. 근데 소래눈이 맛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먹을만해. 그 맛있어. 지코.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닭발 대 생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는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닭발이죠. 홍어 대 야채 튀김. 야채 튀김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고 홍어는 안 먹어봤어요.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지? 횟집을 가도 있나? 닭발 대 육고기 소스. 닭발. 육고기 소스는 맛있어. 배고플 때 먹으면 꿀맛. 아! 아, 이거 진짜 나왔네. 나왔네, 나왔네. 아, 김애옥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취각. 이거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거. 아니, 지코 맛있다고요? 지코 맛있어요? 아, 나도 먹어보고 싶다. 숙성 치즈 대 해물소스 비빔. 이건 안 먹어봤는데 제가 해물소스 비빔을 꽤나 잘 먹기 때문에 숙성 치즈 갑니다. 개불 대 비건 피자. 둘 다 썩 맛있어 보이진 않아.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 둘 중에 하나 꼭 먹어야 한다면?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시키신 개불과 야채 피자입니다.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시키셨는데? 저 진짜 안 시켰어요. 저 소고기 시켰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둘 다 안 먹었다. 뭘 고르지? 뭘 고르지? 둘 다 먹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개불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근데 먹으면 내가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은데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여기 약간 바삭한 도우가 있고 그냥 생토마토 위에 생... 이건 야채 피자 말도 들어가야 생오이. 합니다. 생오이 있고, 그죠? 이거는 옥수수인 것 같고, 옥수수 말린 건가? 개불 개맛있어요? 그럼 오케이, 비건 피자. 근데 비건 피자도 맛있게 하는 데는 엄청 맛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쉑쉑버거 그 버섯 패티로 만든 거 먹고 놀랐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편육 승이죠. 마늘종 올라오시고요. 메밀소바 대 지코. 일단 지코를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코를 올려줍시다. 아, 먹어보고 싶어. 얼마나 맛없는 거야 도대체. 깻잎 장아찌 대 홍어. 자, 홍어를 안 먹어봤지만 깻잎 장아찌보다 맛있을 것 같아. 깻잎 장아찌보다 맛있을 것 같아. 둘 다 안 먹어봤는데? 깻잎 숙성 치즈를 깻잎에 싸서 먹으면 괜찮을까? 괜찮아 보일 것 같고. 무슨 맛이에요?
이거는 치즈는 자, 치즈 맛은 알지. 숙성 치즈랑 그냥 치즈랑 맛이 많이 다른가요? 발냄새가 난다고요? 깊은 맛? 고르곤졸라 맛? 그럼 맛있는 거잖아. 그럼 맛있는 거 아니에요? 고르곤졸라면? 아, 좀 꼬릿해요? 약간 그런 건가? 말 그대로 숙성? 블루치즈도 나중에 블루치즈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거 먹어봐야겠다, 진짜. 이거 먹어보고 얘기를 해봐야 돼. 으아악! 발냄새 나요? 은진님 감사합니다. 마늘 쫑대 코코넛 음료수. 이거 코카콜라에서 만든 거네, 지코. 달카라. 이제 더 이상 한 8강 정도 오면은 분위기 식는 거 아시죠, 여러분? 파김치. 그 다음, 와, 도라지. 도라지 대 지콘가? 결국, 도라지 대 지콘가? 와, 지코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냥, 역시, 여론이 무섭다니까?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런 정보를 못 접했으면 그냥 이것만 보고, 맛있겠네 하고, 금방 떨어졌을 친구인데, 정말 극강의 후기들, 정말 맛없다는 후기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직접 먹어본 도라지 무침. 와, 진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라지 무침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을 잊지 못해. 그 도라지 향. 정말 충격 그 자체. 제일 최악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여기 양념이 많이 붙어가지고, 오징어 무침인 줄 알고 먹었을 때가 정말 최악입니다. 진짜 눈물이 나요. 그 오징어 무침인 줄 알고 크게 집어서 씹었는데 안에서 그 짭짭 소리가 안 나고 으드득 소리가 날 때 아! 함정을 받았구나. 도라지는 쌉싸름하고 끝이지만 지코는 그냥 싸늘해져요. 말도안 돼.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Oh. 자본 미소로 사랑해요 도라지 무침. 사랑해요 도라지 무침. 가능한가요? 영양 만점.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도 딱. 내가 뭘 그렇게 잘 우리 부모님들 술안주로도 딱. 맛진 도라지 무침 너무 맛있어요. 와, 내일 또 먹고 싶다.